짧게 그냥 소감. 일단 가서 엄청 많이 배웠습니다. 일단 가서 엄청 많이 배웠고. 그럼 된 거야? 좀 뭐라 해야 되지? 내가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.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웠고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.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직업은 가수인데 전문적인 이제 댄서분들, 프로 댄서분들과 그 한 자리에서 대결을 하고, 그리고 솔직히 또 잘했어. 잘했기 때문에 솔직히 전문가 평가가 너무 높았죠. 전문가 평가도 높았고 정말 저는 혜리가 자랑스럽습니다.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SNF 그 틱톡? 그거는 혜리가 레전드였다고 생각합니다. 아, 그 제일 잘했지. 솔직히 진짜 혜리가 제일 멋있었다고 응원합니다. 저도 학교를 실용명과를 나오면서 스트릿 쪽에 있었다 보니까 그 오천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저는 알거든요. 진짜 멋있다. 그부터 워낙 커리어가 높으신 분이었어가지고 정말 와, 오천쌤 나오시는구나 했는데 혜리한테 진짜 잘한다고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먼저 리스펙을 표하셨죠. 네, 그때 진짜 좀 자랑스러웠어요. 진짜 와, 오천쌤이 그런 말을 한다는 진짜 대단한 거, 진짜 대단한 거. 약간 이제 가수로 치면 이제 약간 김범수 선배님께서 노래 잘한다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. 그렇죠. 네, 약간 네 그런 느낌이죠. 네. 아, 너무 그 방송에서 나왔다는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더 뭔가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. 저도 혜리가 워낙 춤을 잘 추는 건 알고 있었는데 더 뭔가 그 더 높게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. 더 잘했어야 했는데. 아니야, 잘했어 충분히. 쌍. 이런 애가 왜 떨어진 거? 이거는 저도 영훈이에요. 그만. 는 저도 영훈이에요. 그만. 오케이.